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터바이오틱스가 뭐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뒤쪽으로 가서 이걸 한번 보시면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보다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좀 더 비싸고 좋다.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보다는 포스터바이오틱스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나 프로바이오틱스 먹고 싶어. 그러면 마트 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팝니다. 유산균 뭐 한 봉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묻고 물 마시고, 아니면 뭐 요구르트 하나 묻고 물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약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홈쇼핑 이런 데 가서 이제 유산균하고 유산균을 먹이 살리는 먹이, 이제 이 균들은 우리처럼 밥이나 뭐 고기, 된장, 김치 이런 걸 먹는 게 아니고 저가 먹는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을 수 있도록 균들의 먹이하고 그다음에 그 유산균하고 이렇게 같이 두 개를 섞어 놓은 거, 합해 놓은 거, 그걸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가격이 더 비싸죠. 자,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일정한 이제 먹이죠. 그리고 우리 이제 콩, 만약에 콩을 이제 먹이로 삼았다. 콩에다가 콩을 발효를 잘하는 미생물, 뭐 흔히 이제 우리는 뭐 고추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추균을 이제 콩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고추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와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맞춰주면 그게 그 다음날 뭐가 됩니까? 그렇죠. 청국장이 돼버리죠. 그러면 고추균에다가 콩이라는 먹이를 먹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청국장이라는 이제 아주 뭐 맛있는 그런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걸 우리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댔죠. 그러면 이제 쌀이 있어요. 이제 쌀을 먹이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특정 미생물을 여기다가 발효를 시켜버립니다. 특정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그 쌀이 뭐가 됩니까? 발효살이 돼버리죠. 그걸 우리는 포스트 바이오틱스. 어떤 미생물에다가 쌀이라는 먹이를 먹인 거죠. 제가 오늘 그 샐러리, 이제 여러분들 뭐 샐러리 잘 아시죠? 이제 그거를 그 발효한 걸, 황사랑 박사께서 이제 발효한 걸 이제 저희들이 그 녹화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이렇게 이제 바꿔가지고. 이거 이제 네이버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보면 이제 황새란의 유인균 발효교실 이렇게 했고, 주소는 요겁니다. 유인균 발효교실.kr 이렇게 치면 바로 또 나오게 되죠. 자,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요쪽 편에 보면,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중간쯤에 유인균 현미경 동영상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요 부분. 예. 이게 잘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자, 여기 있습니다. 일단 유인균 현미경 동영상, 이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거기서 쭉 내려가서 샐러리라고 있습니다. 샐러리, 자, 샐러리 요 부분 있죠. 예, 요거를 이제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 뭐 시중에 있는 샐러리예요. 그 샐러리를 이렇게 이제 녹즙기로 갈았습니다. 웅웅웅웅 해가지고 이제 녹즙기로 이렇게 갈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들 그 유인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죠. 뭐 유인균을 넣어도 되고 유원 플러스균을 넣어도 됩니다. 이제 요 균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이제 발효를 했어요. 작아서 안 보이죠? 자, 이렇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샐러리라는 먹이에다가 유원 플러스균을 넣은 거예요. 예, 샐러리에 유원 플러스균 이 넣어도 그냥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저 정도 양 같으면 뭐 요런 스푼으로 한 스푼 내지 한 스푼 반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스푼이 1g짜리 스푼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만 넣으면 발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요즘처럼 이제 막 날씨가 더울 때는 아무 때나 던지나도 발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현미경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요렇게, 예, 뭐, 버글버글하죠. 요게 자꾸 늘어나요.
지금 작은 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다랗게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샐러리를 발효했었을 때는 이제 이런 모양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콩을 발효했을 때, 아니면 뭐 그 보리를 발효했을 때, 아니면 토마토를 발효했을 때, 아니면 인삼을 발효했을 때, 아니면 생강을 발효했었을 때 그 모양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미생물을 사용을 했는데 이 미생물이 이제 어떤 특정한 먹이하고 이제 만나면서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복합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하면 이제 유산균 한 종이죠. 한 종이고, 그다음에 뭐 고추균 이러면 이제 고추균 한 종이에요. 그다음에 효모 이러면 효모 한 종이에요. 한 가지 이제 균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유원 플러스균은 복합균입니다. 이제 그 안에 어떤 균이 들어갔냐 보면 요 뒤에 이제 글자가 있는데, 아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하든지 하는데, 기본 이제 특허균, 이제 여기서만 쓸 수 있는 특허균 13종하고 그 밑에 이제 아류, 이제 부화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또 한 20 좀 가까이 될 것 같네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균들을 이제 복합을 시킨 거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 안 하도록. 이제 왜 이 균들은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안 맞는 균들끼리 만나면 저끼리 막 자꾸 싸우고 막 이럽니다. 물론 이제 사람처럼 막 주먹치고 뭐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게 아니고 세력 싸움을 하는 거죠. 서로 이제 세력을 많이 넓히려고. 근데 이제 요 이제 유원 플러스 균은 이제 그런 이제 세력 싸움을 안 하도록 사이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 유원 플러스 균의 제일 큰 그런 장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 많은 균들이 이제 샐러리라는 매체에다가 요 균을 아까 요 조그만한 스푼으로 해가지고 조금 넣었을 때 이제 요 균하고 요 있는 이제 균하고 샐러리하고 이제 맞는 균이 있어요. 요 대장균들, 아까 13종이 대장균이라고 그랬죠. 그 대장균들 중에서 이제 맞는 균이 요 샐러리하고 이제 잘 보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기회가 이제 발효를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사과를 발효한다 그러면 요 균들 중에서 사과하고 제일 맞는 균이 발효를 주도하는 거예요. 이 개가 이제 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면 또 다른 모양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현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촬영한 게 저희 한 수백 개가 아니고 거의 천 개 가까이 될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못 찾겠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거 있으면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카페는 누구나 다 개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유인균하고 유원 플러스 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유인균 바로 아카데미, 요거는 이제 쿠폰이 있어야 돼요. 요거 딱 눌리면 아카데미로 이제 바로 들어가고, 이제 이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 균을 연구 개발한 곳이 한국의과학연구원입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그럼 그 어디야? 요거 눌리면 바로 이제 의과학연구원으로 연결되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구원이 이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로 얼마든지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효 문화, 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발효 종주국입니다. 태권도만 한국이 종주국이 아니고 발효에 대해서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종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효 문화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소개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발효 신문, 이제 인터넷 신문입니다.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무가지입니다. 이 돈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기사 뭐 한 꼭지 두 꼭지 이렇게 쓰고 하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특히 이거 발효라는 그런 매체를 가지고 이제 쓰려고 그러면 이 뭐 발품을 팔아야 돼요. 이 발효 잘하는 사람들 대부분 또 저기 뭐 촌 그다음에 막 산골짜기 뭐 이런 데 계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다니고 그러려니까 그게 다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크게 활성화된 신문은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주변의 그 좋은 발효 문화들을 여기에 적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뜻에서 미리 그 신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정식
신문입니다. 정식으로 인가된 신문입니다. 예, 근데 무가지라 가지고 아직 조금 별별이 없어요. 딱 눌리면 바로 발효신문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유인균 식초샵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서면에 이제 이거 저 어떻게 이제 이거 식초샵을 운영한대 가지고 이제 샘플 이제 샵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곧 문 닫을 겁니다. 왜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6개월을 이제 거의 뭐 집세를 통장에서 돈 뽑아가지고 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곧 문 닫을 거니까 그냥 뭐 어떤 건가 여러분 가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 보면 이제 뭐 짜들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 쭉 이렇게 보시고 요런 거는 되게 좋죠. 밑바사람 명상 이제 그 아니 발효하고 명상하고 무상하느냐 엄청나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초막 사진 요 되게 흥미롭죠. 옛날에는 저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찍어놨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떠옵니다. 여기 한번 현미 초막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거 요거는 이제 제가 직접 그 촬영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현미 발효 식초를 만들 때 이제 이런 초막이 생기죠. 너무 신기하죠. 네, 이게 마치 이제 우주에 있는 벙크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초막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똑같은 균 가지고 하는데도 발효 매체에 따라 가지고 이 초막들이 또 달라지죠. 이거는 부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부추 아시죠? 뭐 이렇게 된 거. 이게 부추 초막을 부추 식초 만들 때 이제 부추 가지고 이제 초막 사진 찍어 놓은 거죠. 예, 그리고 한번 보자. 여기는 이제 오미자. 오미자라고 돼 있네요. 예, 오미자 식초 만들 때 제가 편집을 안 해서 뭐 이제 작품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로니아 초막 같습니다. 예, 아로니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마다 초막들이 그 매체마다 다 달라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그냥 프로바이오틱스를 그냥 그 균을 먹는 거 그거는 싸죠. 뭐 효모도 쌉니다. 뭐 한 것도 해봤자 뭐 만 원도 안 하죠. 유산균도 뭐 만 원 이만 원치만 사면 뭐 이따만큼 주죠. 네. 근데 그거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어떤 매체를 먹이로 삼아가지고 발효를 해서 이제 먹게 되면 훨씬 더 좋다 몸에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효 과정에서 이 균들이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유원 플러스 종합 이제 복합균들은 어떤 매체마다 이제 이 균이 이제 수십 종류가 있으니까 이 수십 종류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죠. 그게 어떤 매체에 갈 때 그 매체마다 제일 그 주도하는 발효균들이 다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양 이제 그 발효했었을 때 이제 실제로 현미경을 보게 되면 그 모양들이 뭐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이제 막 그 매체마다 다 달라지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